잠시만. 이거 안 봤지? 저는 지금 이 유니폼, 이 주황색 유니폼을 입고 거기에 가서 구조를 하고 사람을 살려야 되는 입장에서 너무 제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어, 나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거기 이제 들어가가지고 내가 막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갔을 때 상태가 어떻던가요? 저 상태로 발견되신 사망하신 상태야. 시간이 좀 며칠 지난 것 같아요. 사후 관직이. 그리고 여기 밑에 부분에는 부패가 지금 시작됐거든요. 20cm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남자는 홀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원래 뭐 하시는 분이세요? 누가요? 저 모르죠. 저는 집에 하루 종일 계시더라고. 집에 계신지 집에 계시더라고. 몰라요.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만 불러줘. 제 주인은 저절로 인사도 안 하고요. 이사 오면서 한 번밖에 안 봤습니다. 살았을 적에도 남자는 늘 혼자였다고 합니다. 20cm밖에 안 되는 이 벽이 어쩌면 넘을 수 없는 강이 되어버린 시대를 우린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체 확인하시고 지금 가족들 응원하셔가지고 저밖에 없어요. 동님이 돼요? 동님? 아, 상동이요. 내가 지금 나도 지금 계속 일을 하니까 네 항상 오긴 오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지금 택시 운전을 하니까 밤낮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잠 오질 못하고 실은 어머니도 지금 그 요양시설에 계시거든요. 요양시설에 있고 누나 죽고 형도 이제 나머지 피부지 하나 남으면 이제 다들 죽었는데 이제 어머니만 돌아가시면 아무도 없어요. 운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지금 운명이라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먹고 사는 일이라 가족들도 남자를 들여다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혼자 사는 1인인가 그만큼 고독사도 늘고 있습니다. 숨진 지 몇 개월 만에 발견되는 고독사가 급증하고 있지만 대책은 전혀 제시되지 않... 김모 씨가 숨진 지 2년 만에 발견된 집입니다. 이웃사촌이란 말이 무색해진 오늘 아무도 모르는 죽음 고독사는 가슴 아픈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약간 그 냄새가 어느 정도